안녕하세요, 건강연아입니다. 여러분들 셋째 때문에 고민 되게 많으시죠? 그리고 집에서 셀프로 염색하는 거 어려움 많이 느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라인에 새치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무엇을요? 집에서 셀프 염색과 새치를 성공적으로 염색할 수 있는 방법을요. 그리고 협찬받은 제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드비 물염색입니다. 이 제품이 왜 물염색이냐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차근차근 풀어나가 볼게요. 일단 바로 가시죠. 아, 저도 여러분들 오랜만에 염색할 생각에 들뜨네요. 자, 우선 이 제품을 협찬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쉽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셀프 염색을 할 때 이 혼합하는 과정과 그리고 바르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하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올리브형만 가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품 타입, 혼합형 타입도 있고요. 원터치 제품 등등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게 혼합을 하는 과정과 이 바르는 과정에 대해서 번거롭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물과 일제만 섞어주면은 끝! 정말 간편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오늘 제가 선택한 컬러는 시드비 물염색의 미디엄 브라운이라는 컬러입니다. 자연갈색에서 2톤 정도 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은 색깔에 대한 컬러도 좋긴 하겠지만 이 칙칙함을 조금 벗어나고 조금 밝은 분위기로 연출해도 전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디엄 브라운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 염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선 내용물을 먼저 볼게요. 자, 안에 내용물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잘 보이나요, 피디님? 자, 우선 내용물을 볼게요. 빗, 그리고 스틱 3개, 일제라고 하죠. 그리고 사용 설명서, 일회용 비닐 장갑과 염색보, 비닐보라고 할게요.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거는 비닐 캡입니다. 염색통 쉐이커 이렇게 지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쉽고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쉐이커통 안에 이 컬러 파우더를 넣고 물을 점선까지 붓습니다. 그리고 덮개를 뚜껑을 닫아서 돌린 다음에 흔들어만 주면은 제조 끝이에요. 이 염색약 만드는 거 생각보다 번거로운데 이렇게 간편할 수가 있나요? 짠! 이렇게 해서 세팅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 쉐이커 통에 지금 이 스틱을 한번 부어볼 거예요. 안에 염색 파우더를 그대로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준비한 물을 이 점선까지 넣을 거예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차가운 물보다는 미온수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위아래로 흔들어 주시는 분들 있는데 그것보다는 손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벼줍니다. 존나 비벼! 이거를 한 1분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흔들었습니다. 잘 섞였죠? 자, 이 쉐이커통의 끝쪽을 볼게요. 이 뚜껑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염색약을 바를 때 이 뿌리까지 침투가 잘 돼서 초보자분들도 간편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사용할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용물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탁자를 통해서 쳐서 내용물 아래쪽으로 보냅니다. 뒷머리부터 바를 거예요. 왜냐? 사람은 앞쪽에 열이 많기 때문에 앞쪽에 먼저 바르시게 되면은 밝게 나와요. 그래서 뒷머리부터 차근차근 위로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뾰족한 부분 모즈를 이쪽으로 잡고 뒷머리부터 차근차근 지그재그 위아래로 발라줄게요. 바를 때는 손으로 핸들링을 하시면서 충분히 발라줍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빗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내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아래에서부터 먼저 빗질을 해주신 다음에 뒤집어 까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 내려만 주시면 보이는 겉면만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먹거든요. 그래서 빗을 통해서 충분히 위로 보내주신 다음에 붓으로 터치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랗게 발라주고 손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겉면을 먼저 발라줍니다. 일단 초보자분들께는 5대5로 나눠서 바르라고 이제 권장을 해드리죠.
그리고 빗을 통해서 이렇게 앞머리를 올려줍니다. 그럼 겉면 묻었고 이제 앞면 할 건데요. 똑같이 똥처럼 뿌려서 손으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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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데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이 빗 끝쪽을 통해서 나눠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나서 붓을 한 번 더 발라줘요. 또 그리고 2cm 올라와서 나눈 다음에 한 번 더 오른쪽으로 또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요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를 치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동봉되어 있는 비닐 캡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이마에 맞춰서 요렇게 감싸줍니다. 감싸주고요. 대기하겠습니다. 대기 시간은 염색 약과 머리 길이에 따라 전부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권장 시간을 30분에서 35분 정도를 대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30분 대기할게요. 짠! 제가 이거 염색을 하면서 제품을 읽어보니까 두피와 피부의 착색을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초보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한번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써보니까 확실히 피부에 닿았을 때 자극적인 부분도 없었고요. 일단 따갑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두피가 정말 예민한 타입이거든요. 제품 쓸 때마다 좀 신경을 많이 쓰이는 편인데 여기 시드비 물염색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좀 아무래도 뭐 자연유래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염색까지 끝냈는데 이렇게 끝내면 너무 아쉬우니까 제가 오늘은 셀프 스타일링까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리는 무조건 손질해야 예쁩니다. 저도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질은 귀찮더라도 예쁘게 다니고 싶으면은 꼭 하는 겁니다. 컬링 에센스, 컬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에센스를 이만큼 짜고 포마드 왁스를 기름이죠. 이 정도 짜줍니다. 6:4 정도. 그리고 분무기나 물로 충분히 물을 뿌려줍니다. 섞어주면은 이런 질감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손으로 뒤에 있는 머리부터 털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땡겨옵니다. 한 번 더 털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 떡지기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발라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올백으로 모발 끝까지 발라서 이런 질감이 저는 좋고요. 앞머리부터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뒷머리 옆에 뜨지 말라고 이쪽으로 보내주면서 누르면서 위로. 자, 형태가 좀 갖춰졌어요. 거울을 들고 손으로 정수리 부분을 머리를 뒤집어 까주시면서 올리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제 이유는 사실 이렇게 해야 이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셀프 염색하는 방법 그리고 셀프 스타일링 팁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더 다양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요즘에 날씨 풀렸다고 미용실에 오시는 분들 진짜 많아지셨거든요. 오셔서 상담 받으실 때 그 알아서 해달라는 말을 이제 조금 내려놓으시고 주관적인 의견을 디자이너분하고 나누면서 예쁜 머리 하시길 바랄게요. 이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상 금강근 알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